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1923년 3월 3일 예일대학교 출신인 20대 청년 헨리 루스와 브리튼 헤드는 미국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간결한 형식의 정보를 전달하는 잡지를 만들고자 시사 주간지 타임 매거진을 창간했습니다. 타임 매거진은 미국 뉴욕시에서 발행되는 3대 주간지로 손꼽히며 매년 연말 올해의 인물과 타임 100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타임 매거진은 출판 첫 해 5만 부 이상의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처음 그들이 창간 계획을 주위에 말했을 때 사람들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청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할 수 있다는 이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뉴욕시 지하도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의 문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시간 타임 포 체인지 이라는 글을 보고 타임이라 정하게 되었습니다. 타임은 그렇게 작은 데서 처음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크게 꿈을 꾸어야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은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위대한 꿈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 공자.